이민 온 한국인이 메이저 커뮤니티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유일한 라스코 장학금 재단이 수혜자와 함께하는 저녁 모임을 목요일 저녁 6시 타코마이 CI 쉐그네니간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장학생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이들의 어려움과 꿈에 대해 서로 듣고 다시금 도전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학생, 총 21명이 라스코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멀리 마운트 버논에서 온 학생, 뒤늦게 학업을 시작했지만 학사증을 받게 된 학생,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학생 또는 멤버 등의 흐뭇한 이야기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리 암스트롱 라스코 창립자는 미국 내 이러한 장학금 제도는 처음으로 주류 사회에서 이 장학금 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년 동안 192명의 학생들에게 약 28만 불의 장학금이 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 암스트롱입니다. 라스코 장학재단의 설립자입니다. 오늘은 14년째 장학금을 수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우리는 오늘까지 합쳐서 19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요. 지금 총계는 한 28만 불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목적은 학생들이 보통 미국에 좋은 장학금 제도가 많은데 많은 장학금 제도가 일단 돈을 빌리면 학교는 가지만 학교를 끝나고 직장을 구하게 되면 돈을 갚아야 되는 장학금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게 이렇게 모든 제도가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모든 미국이 그 어느 나라든지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게 되면 일리트 그룹만 양성하게 돼요. 우리 커뮤니티나 국가에서 그 일리트 그룹만 필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2의 찬스를 주기 위해서 혼자서 그러니까 싱글맘, 싱글댓, 배우자 없이 자녀들 키우면서 대학 가는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 줍니다. 그리고 낙제를 면할 정도, 그런데 2.0 GPA를 되면 공부를 못한 학생들한테도 이게 장학금 주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향상시키고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고 제2의 인생에 대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장학금을 하기 때문에 제 보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게 제 보람입니다.